여기에요? 아니요. 아, 저 앞이죠. 네, 잠시 후면 100m거든요. 이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도 보시는 게 좋아요. 지도. 그리고 성에 이렇게 성에 끼죠. 네. 성에 끼면 아시죠? 온천. 네, 여기 온천. 네네. 네. 그거 처음에 운전할 때 그 영상부터 봤었어요. 이게 뭐. 초보 꼭 알아야 될 거 뭐 이제 아 그런 거 해가지고 이런 거 네. 온천, 네, 온천 와이퍼 끼는 거 와이퍼 끼는 걸 몰랐거든요. 비 오는 날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히터도 그렇고 왜 이제 우리 여기 서야 돼요? 서야 돼요? 아 저 진짜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네, 초보는 저런 떨려서 왜 그러니까 이게 초보를 초보라서 이제 저렇게 네. 클락션을 울리고 네. 우리 뒤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피해서 먼저 앞으로 나가는 거. 저런 게 이제 우리 일반 운전자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이제 좀 이제 무디게 생각을 해야 돼. 운전을 하다 보면 그냥 내가 여기서 조금 는다고 해서 빵빵거리면 그냥 무시하세요. 나중에 뭐 열받으면 싸우든가. 야 이 새끼야. 싸울 깜냥이 안 될 것 같은데. 가까이 붙여서 창문 내리고 야 이 새끼야 너 왜 빵빵거려. 사람 건너는 거 안 보여?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네. 운전이 돼야. 그렇죠. 차 한번 내리고 핸들 조정하면서 보면서. 아 운전하면서 차 한번 못 내려요. 자 왼쪽 한번 더. 자 맨 끝에 안 오면 나가도 돼요. 맨 끝에. 그러니까 이럴 때 계속 서 있으면 이럴 때 이제 클락션 울릴 거예요 아마. 왜 안 가냐고. 자 맨 끝에 안 오죠? 네. 그럼 슬슬 또 울리죠? 괜찮아. 자 맨 끝으로 맨 끝으로. 그렇죠. 일단 안전하게 맨 네.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가면서 차선 변경을 하는 거예요. 2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지금 차선 변경해요? 근데 자 네. 이제 5.5km까지 계속 직진이잖아요. 네. 그러면 직진입니다. 가운데를 타는 게 좋아요. 이 맨 오른쪽은 주정차된 차량, 우회전 차량, 버스 정류장, 택시 정류장 이런 게 많아가지고 진행이 좀 어려울 거예요. 워시액이 네. 뭔지 아세요? 여기서 나오는 액이 아니에요? 그래, 그럼 와이퍼만 한번 틀어보세요. 와이퍼요? 일단만 와이퍼. 이렇게? 그렇지. 됐어요. 네, 그럼 이제 깨끗해졌죠? 네. 그러면 그냥 와이퍼로만 해도 되고, 만약에 이게 했는데 뭔가 잔재물이 남았어. 자, 그럼 워시액을 해보세요. 그렇지. 아, 제 거는 수동이에요. 아, 그래요? 땡기고, 밀어줘요. 됐어요. 네, 어제 운전. 밤에 라이브 하신 거. 네. 그거 막 중간중간에 막 DJ처럼 막 하셨잖아요. 아, 네. 그거 잠깐 듣고 나왔는데 너무 잘하시던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 옛날 DJ 같죠. 네, 옛날 DJ. 음악 끊고 지 할 얘기 다 하고. 맞아요. 저는 예전에 터보놀이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네. 그 라디오 세대잖아요. 라디오 듣다가 진짜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는데 네. 이 DJ들이 그 음악을 중간에 끊어버리든가 줄여서 자기 얘기를 해. 맞아요. 제일 짜증났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우리 CD 이런 거 사는 게 비쌌잖아요. 테이프가. 네, 테이프였어요. 그래서 공테이프로 해가지고 이제 음악 좋은 거 나면 녹음했다 하고 녹음을 했어. 맞아요. 이씨 녹음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 얘기를 하고 있어. 아 맞아요. 녹음했어. 그때 막 진짜 그 시간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 노래 나올 때까지 나오는구나 하고 녹음했는데 근데 아직 초보라서 긴장을 너무 하니까 네. 팔에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 아 그래요? 네, 주차할 때는 항상 팔에 힘이 꽉 들어가 있고. 아 주차할 때? 네 주차할 때. 주차는 막 움직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팔에 힘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네. 이런 게 이제 네. 거의 공통된 건데 맨 오른쪽 차로가 네. 버스 정류장, 뭐 주정차, 택시 이런 것들이 많아서 네. 내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만약에 가운데 타고 가죠. 네. 그러면 맨 오른쪽 차선 조심해야 돼요. 내 쪽으로 갑자기 나올 수도 있다. 음악은 들으면서 운전하시나요? 아니요. 로망이에요. 노래 막 부르면서 노래. 0.1초 만에. 아니요. 아, 내가 노래 듣다 봐. 깜짝 놀랐나 봐요. 여기도 막 차들이 끼어드네요. 네, 이제 이런 게 진출입로. 아, 무서워. 그러니까 이런 게 진출입로야. 자, 우리 또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차선 변경이에요. 차선 변경. 왼쪽 도로입니다. 분홍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내가 차선 변경만 잘하면 뭐 진출입로도 똑같아요. 자, 속도 미리 줄이고, 그렇지. 이렇게 좀 노면이 안 좋은 때는 네.
직진해서 다 줄이세요. 직진해서 돌면서 줄일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직진해서 다 줄여놓고 그 다음에 회전을 한다. 자, 여러분 이제 진입로예요. 네네. 자, 괜찮아요. 우리 길이 있으면 자 우리 길로 들어가고 만약 길이 없으면 일시 정지해 주세요. 차가 오나. 네네. 길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달리면 돼요. 자, 길이 있죠. 네. 자, 그럼 그냥 그대로 달리면서 속도가 빠르죠. 네. 같이 속력을 내면서 달리세요. 그치. 그러면서 이제 나가세요. 3.3km와 모래내 고각차도까지 직진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차선 변경이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네네네. 자, 우리 왼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직진해야 돼요. 이제 고가를 탄대요. 고가. 고가요? 네. 고가는 몇 차로? 고가요? 네. 1, 2차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1, 2차로 정도 타고. 내비가 안 들려요. 지금 소리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네, 안 들려요. 아, 그래요? 아, 아까 했어요, 아까. 요 그림 요거 제가 보면 좋아요. 저기 고가란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면 안 좋아요. 왜요? 더 빨리 가야 돼요? 더 빨리 가든가. 네. 그러니까 나란히 붙어 있어서 나란히 똑같은 네. 속도로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해요. 300m. 저 같으면 그렇게 있으면 아까 더 빨리 갔죠. 혼우는 그냥 네. 바로 하셨어요. 연습 끝나고. 혼우요? 혼은. 혼우가 혼자 운전. 아, 네 연습 끝나는 날 바로 해봤어요. 우와. 심장 막 떨려가지고 껌 막 씹으면서 잘하셨네요. 네, 그렇게 해야 네. 돼요. 하니까 확실히 좀 어렵죠. 네, 너무 어려웠고요. 그 하다가 네. 그날 바로 주차하다가 기둥에 들이받아가지고 아 그날 사고 났다. 네네. 안 되네요. 어이구, 버스 전용이네요. 24시간. 300m 나가셔야죠.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어떻게? 우측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안 보여 이렇게. 보이긴 보이지. 근데 보이긴 거리감을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그렇지. 이게 좀 머니까 네. 거리감이나 속도감을 빨리 못 알아채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네. 차선 변경 연습을 해볼게요. 차가 많으니까. 자,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 해보세요. 자,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 해보세요. 네네. 자, 1번 깜빡이를 네. 켠다. 네. 자, 2번 켠다. 사이드 본다. 네. 3번 들어간다. 끝. 자, 한번 네. 보고 두 번 봐서 판단이 끝나야 돼. 너무 오래 보면 안 돼. 아까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네. 너무 오래 판단하세요. 자, 왼쪽 한 칸 있는 거 보세요. 1번. 자, 빠르죠? 네. 두 번. 그럼 얘 뒤를 노린다. 지나가면 꼬무냐 보이면. 자, 근데 뒤에 지금 차가 하나도 없었죠? 네. 그럼 좀 더 여유 있게. 얘를 완전히 보내주고 꽁무니를 바로 따라가지 말고 조금 더 지나간 다음에 여유있게. 근데 뒤에 차가 바싹 붙어서 온다? 그럼 바로 꽁무니 따라서.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네, 차선 변경. 네. 근데 이게 이제 말로 설명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고 네. 이제 실전으로 이제 몇 번 내가 하다 보면 이제 그 타이밍이랑 이제 이런 거를 느껴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면서 많이 해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 해보세요. 여기서요? 트럭 뒤를 노리는 거예요. 자, 붙어요. 됐어요. 앞에 봐요. 앞에 봐요. 됐어요. 끝이야. 이게 다. 300m.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게 가면 거리도 느리게. 자, 오른쪽으로 한 칸 있는 거 보세요. 자, 이때 앞차도 잘 봐야 돼요. 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가면 되겠다. 자, 이제 밀리죠? 네. 포기. 자, 이렇게 밀려서 못 간다? 그럼 못 나가는 거예요. 자, 왼쪽으로 한 칸 있는 거 보세요. 네. 나이스. 지금 이 타이밍. 이걸 나이스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자연스럽게. 300m. 아, 이럴 때 한 번씩 해드릴까? 구간입니다. 사모님 나이스 이렇게. 보통 이제 골프장 같은 골프장에서 데 이렇게, 나이스 사장님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해주잖아요. 나이스 샷 이렇게. 좋아, 제가 이번에 잘 한번 네. 해드릴게요. 네. 오른쪽으로 한 칸이 돼요. 사모님 나이스! 너무 웃겨. 퍼펙트! 아, 잘하시네요. 아, 무서웠어요. 좀 무서웠죠? 네. 뒤에 차들이 가까워서 네. 제가 느끼기에는 아니 근데 300m 차 가까워요 지금은.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가까운 거를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 깡이 좀 필요해요. 가까우면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깡이에요. 자, 내가 조금 들이밀면 네. 그래서 눈치를 또 봐야 되고 내가 이만큼 들이밀었을 때 제가 지금 반응을 어떻게 보이나. 그래서 이런 데서 끼어들기는 네.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약간 담대함도 있어야 되고 이게 뭐 또 요령이라는 건 없어요. 속도 맞추면서 그 꼬미를 따라가면서 내가 쟤한테 들어간다는 표시를 해주면서 네. 제가 양보 안 해주면 에이씨 그리고 다음 뒤를 노리든가 네. 또 양보 안 해주면 또 씨 욕 한마디 하면서 또 뒤를 노리든가 그러다 진짜 양보 안 해준다 그러면 이제 진짜 막 들이밀죠. 그때부터는 이제 네가 더 세냐 내가 세냐 기싸움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다 싸움 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싸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복운전을 하는 거죠. 야 이씨 네가 내 옆으로 들어와? 못 들어와. 나 들어갈 거야. 이러다 이제 저기 앞에 가서 네. 이제 만나는 거죠. 야 내려. 만약에 누가 네. 창문 이렇게 와가지고 막 해코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하고 도망갈 것 같은데. 어디로 도망가? 그냥 직진해서 갈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내려서 오면 죄송합니다 하고 빨리 가버려? 그건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도망갈 공간이 없다. 이렇게 밀려 있어. 그럼 어떻게 할래요? 창문 안 열 것 같아요. 문을 잠그고 네. 네. 창문을 요만큼만 열어주세요. 요만큼만. 네, 그 네.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게. 그래가지고 쌍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다 녹음을 하세요. 핸드폰을 꺼내서 네. 그 사람 앞에 딱 대고 녹음을 하세요. 영상 촬영. 근데 그 사람이 망치를 들고 있다. 아, 너무 무서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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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130m 사지 터널 진입입니다. 차로를 이용하세요. 자, 우리 200m에서 네. 분기점인데 왼쪽 도로래요. 근데 우리 네. 왼쪽 도로? 왼쪽 도로? 저기죠. 네. 자, 그러면 택시를 보내주고. 자, 속도 줄여야죠. 어떻게? 아우씨. 아니 거기서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직진하세요. 직진하셔도 돼요. 지금 이런 게 이제 사고 위험성이 제일 높은 게 내가 핸들을 잡은 이유는 혹시 안 될 것 같다 그냥 직진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래서 합류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그러니까 미리 판단을 하든가 네.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가세요. 한 바퀴 돌더라도. 네. 예. 우리 앨리스님이 네. 미남쌤 영상으로 네. 사람이 되고 있대요. 아 그 전에는 동물이셨나요? 이제 점점 이게 마늘 같은 건가요? 동굴 속에서 마늘을 먹고 사람으로 환생이 되는. 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사람이 되고 있어요. 지금 사람인가요? 저는 초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겠어요? 남산이요? 거기 언덕길이요? 네. 아니. 잘못됐다. 북악스카이웨이. 북악스카이 그 거기도 언덕길 그러니까, 엄청 많지 않아요? 북악스카이웨이. 이런 눈길에 거기 제설 작업이 돼 있겠죠, 당연히. 네. 아리야. 북악스카이웨이.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북악 스카이웨이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인왕사로 북악산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저기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일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네. 가서 유턴해서 와도 되는데 좌회전 한 다음에 네. 유턴해서 다시 우회전으로 나와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피턴보다는 유턴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저도 이렇게 그냥 가다가 이렇게 그렇죠. 가다가 저기 좌회전 한 다음에 유턴해서 이렇게 오는 게 낫겠죠. 네. 여기서 피턴 하려면 여기 차선 변경 3개 네. 4개를 해야 되니까 어렵겠죠. 네. 좋아. 출발. 200. 알았어. 갈게.